자, 어찌됐든 2대0까지 지론이 한 라운드도 내주지 않고 오늘 달리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경기, 이제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니죠, 이렇게 벌써 내가 벌써 이렇게 해설을 하면 안 되지. 아, 미안합니다. 마지막 경기가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설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경기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제 1회 1부리그 과연 최종 우승은 누가 될 것인가. 일단은 지로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노잼 여기서 두 번째 경기에서 확실히 가능성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다면 몰라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자, 픽 됐습니다. 가야 됩니다. 자, 지로님은 마다라의 오비토. 마다라의 오비토. 자, 노잼님은 윤회한 만화경 사륜한 사스케의 서포터로는 육도선인 오비토입니다. 일단 리치면에서는 오비토, 육도선인 오비토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뭐 사스케로도 아까 뭐 무한축구유민 그짓거리 할 수 있고요. 오비토의 오비토의 매치이기도 하네요 이거는. 카운터 좋습니다 노잼. 잡기 좋아요. 노잼님이 참 잡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를 지금 못 따라가서 그렇지. 야 이거 지로 이건 아니죠. 여기서 화두 맞은 건 정말 컸어. 지금 자신이 바꿔지기 많아서 빨리빨리 막 정말 미친 살인마처럼 달려가서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지로님 경기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화두를 맞았어. 저 실력에 화두 맞는 게 이상한 건데 저거 뭐 지금 막 미친 진짜 막 침을 흘리는 살인마처럼 달려들고 있어요 지금. 식충이 여우님 별풍사랑개 고맙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정말 살인마처럼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소리금 써주고요. 자 지구 바꿔치기 없어요. 자 들어가야 되겠는데 노잼. 아 근데 노잼이 바꿔치기 다 쓰게 됐네. 와 확실히 뭐 진짜 판단이 너무 좋아서 어느 순간 보면 아무리 불리해도 다 바꿔치기를 빼놔버려. 자 화두는 맞지 않았고요. 자 오비토를 조금 더 평타에서 많이 활용해야 돼 지금 노잼님은. 자 첫 번째 목숨 원다운되기 1보 직전이고요 노잼. 여기까지인가요? 너무나도 어려운 경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자 잡기로 좀 경기를 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지금 지로님의 오비토에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경기 정도는 지금 가능성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왔어요. 왔어. 타이밍 왔어. 자 지로 바꿔치기 하나 쓰긴 썼는데요 이렇게 바꿔치기 없을 때 아 진짜 정말 너무나도 지금. 야 그렇죠. 야 노잼 좋아요. 노잼 좋아요. 그리고 지로는 정말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불리한 순간에도 절대 봐줌이 그러니까 절대 유리한 순간에도 봐줌이 없어요. 절대 스타일이 완벽한 살인마예요. 이거 보세요 거침없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대를 노잼님이 일단은 원다운 같이 만들어냈어요. 체력 차이 많이 났었는데 이제 얼마 나지도 않고요. 자 오비토에게는 계속해서 짤짤이 당하기 때문에 화둔까지 맞은 거 정말 큰데요 지금. 오비토 계속 옵니다. 쉬워 보이지가 않네. 카운터 때려주는 거 좋아요. 자 바꿔치기 없어요 노잼. 아 지금 뭐 여기서 한번 레이저포 한번
회심에 레이저 포였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카운트 좋았습니다. 지로.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여전히 지금 너무나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노잼님 다시 한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야, 페이크 보세요. 공중에서 갈까 말까 페이크 걸면서 상대가 또 한번 속았을 때 그때 한번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완전히 노잼님이 허를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력이 한 번에 그냥 후덜덜하게 다는 겁니다. 지금 상대가 계속 속아요. 지금 그냥 안 들어갑니다. 지루 너무. 자, 왔어. 아, 여기서 노잼 실수하면 안 돼. 지금 자, 공중 때려주고요. 좋습니다. 노잼 자 막아주고 자 뒤로만 빠져주면서. 어우, 야, 좋아요. 노잼 자 턴을 돌아주면서 바꿔치기를 아끼면서 자 왔어요. 갓. 아, 지루워. 와,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집중력이 떨어지진 않아 이 선수는. 자, 그러나 자, 바둔 피해주고요. 아, 이제는 체력도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가드도 정말 정확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지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사스케 하든 피해주고요. 지로. 아, 노잼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요. 체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체력이 없는데도 살아있습니다. 노잼 이젠 죽어야지. 지옥을 맛봐라. 그런. 자, 바꿔치기 싸우면서 이기긴 했습니다. 노잼. 야, 야,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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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잼. 리더 체인지 쓰면 가능성이. 노잼. 와, 진짜 여기서 한번 역사를 한번 써내려 가네요. 와, 정말 체력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본인만 포기를 안 했어. 본인만. 아, 진짜. 야, 노세돌 가네요, 이거는. 아니, 정말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아, 나루토 리그 너무 재밌는 게, 노잼이 봐줬, 아니, 지로가 봐줬냐? 하나도 안 봤죠, 하나도. 단 한 개도 봐주지 않았단 말이지, 지금. 와, 진짜 그랬는데 이렇게 역전하니까 제가 다 쾌감이 나네요, 정말로. 아, 이렇게 해서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 3, 아, 제1의 1부 리그, 지로님과 노제님, 노제님과 지로님의 경기. 아, 2대1로 한 경기 노잼님이 가지고 옵니다. 1대2라고 말합시다, 이거는. 꼭 이런 얘기 나오면 채팅창에 그런 얘기 나와요. 아, 뭐 저건 봐준 거나 마지막에 멋있게 죽이려다 봐준 거야 뭐 이러면서 싸우거든요. 근데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실력적으로 봐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볼 때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지로님은 자신이 그림을 그렸던 거지 봐준 게 아니야,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 개인적으로 리그를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가도록 하죠. 자, 이제 죽을 땐가? 자, 모든 경기는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못 보신 경기는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요. 아, 지금 지로 캐릭터를 엄청 바꾸고 있어요. 지금 다 센 카드로. 뭐 이때까지 약한 카드는 하나도 없었죠. 자, 캐릭터 픽 완료했습니다. 지로님은 픽이 오래 걸렸는데 노잼님 픽이 오래 안 걸렸어요. 노잼님은 아예 이걸 하려고 결정해냈던 것 같고, 노잼님은 시스의 이타치, 예토전색 이타치입니다. 시스의 예토전색 이타치. 지로님은
라스트 사스케와 육도선인 오비토를 고르셨습니다. 라스트 사스케와 육도선인 오비토. 자, 자 화근 잘 막아냈어요. 노잼 시스이가 빠르기 때문에 야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양선수 모두 다. 자 노잼님 그래 생각 잘했어요. 지금 속도전으로 가버리는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 자 까마귀 대신 막아냈고요. 자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잼 바꿔치기 없어요. 무리하면 안돼요. 아 돌렸어 들어간. 야 지금 사스케가 반대로 지금 공격이 나갔어요. 야 이득이에요 노잼님 입장에서는. 자 와 진짜 이거는 좋구요. 자 들어가야 됩니다. 노잼 바꿔치기 살아남았어요. 아 카운터 좋아요. 지로 이때쯤 되면 이제 생각하죠. 아 카운터라는 기술도 있지. 저때가 이제 그런 순간입니다. 아 카운터라는 기술도 있지. 저거를 잘 봐야 돼. 차크라 대시를 그냥 막하면 안 돼. 절대 노잼이 절대 지금 차크라 대시를 절대 막해선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 아마테라스 막아주고요. 자 아 각성. 자 각성 가게 되면 두 명의 스사노죠. 자 바톤 터치 넘어갈 수 있어 스사노끼리도.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로가 바꿔치기가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로님 지금 노잼이 하나 이득인 게 있어요. 지로가 바꿔치기 차는 도중에 써버렸어요. 자 지로 이제 바꿔치기 얼마 없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쓰면 더 죽는다 이거예요. 아 그 와중에 지로 바꿔치기 한번 썼어요 또. 와 너무 많이 맞았어요. 지로 다 바꿔치기 다 썼어요. 자 이어서 계속 노잼 지금 여기서 심없이 갑니다. 속도전으로 가려고 시세를 골랐다 이걸. 그러나 걷어내는 지로. 자 한 가지 지금 반전이 있다면 지로님 가드 불안해요. 본인이 이거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불사 가드 깨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바둔이죠. 옆으로 피해주고요. 들어갑니다. 자 아 노잼 바꿔치 싸우면서 이거 지는데 이타치 아마테라스. 아 노 지로 바꿔치기 카운터. 와 아 노잼 빠져나왔어요. 레이저포에 진짜 지금 죽는 각이었어요 지금. 이걸. 야 노잼 와 지금 마무리 지금 레이저포에서 살아났고 결국 원다운을 먼저 해줘서 좋습니다 노잼. 자 좋아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몸풀고 있어요 노잼. 자 힘들지만 아 여기서 레이저포. 아 그러나 지론이 지금 뭐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체력이 뭐 까진 게 없어요. 저 순간에 이제 더 많이 까졌으면 모르겠는데. 자 레이저 피해주고요. 아 아마테라스 또 여기서 또 숨겨놨던 게 또 아마테라스가 여기서 들어가네요. 지금 지로님이 지금 노잼님의 그 뭡니까 이 그 이타치 아마테라스에 많이 당했어요. 지금 바꿔치기도 많이 뺐고. 좋아요 노잼. 지금 지로가 이렇게 당하는 거는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리고 노잼이 지금 가는 척 하면서 일부러 안 갔죠. 카운터 쓰라 이걸. 카운터 써라. 카운터 쓰면 경직 만들어주면 네 몸 부숴버릴 게 지금 그겁니다. 자 그러나 지로 잘 걷어냈고요. 역시 강합니다 지로도. 계속해서 휘젓고 있어. 계속해서 노잼도 평범하게 게임 안 해요 지금. 자 사스케 옵니다. 아 이 화두는 정말 크네요. 자 방금 전 화두는 경기 모르게 됐어요 노잼도 지금. 바꿔치기도 없는데 가뜩이나. 아 털렸어. 이거는 다 맞더라도 어쩔 수 없어. 바꿔치기 채우는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각성 갑니다. 다시 한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지로 여기서 카운터 썼어요. 카운터를 봤어요 노잼이 쓰는 거를. 안 들어갔어요. 와 지로 카운터에 한 번에
자 그리고 지로는 이제부터 바꿔치기 그냥 버텨낼 생각이에요. 바꿔치기 안 쓸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냥 바꿔치기 썼다 아까지 개털렸거든요. 이것만 버텨내면 노잼이 바꿔치기 싸움에서 불리해도 이걸 결국 스사노만 버텨내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선택을 했어요. 지로는 자 지로가 역시 체력이 많고요. 떨립니다 노잼. 와 진짜 스사노가 2초 정도만 더 길었어도 진짜 마지막을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맞았던 것도 아니고 가드 풀었다가 한 대씩 때렸다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게 해가지고 자신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의 시간을 조금씩 더 길게 해서 지로님이 아 그러면서 버텨냈던 것 같고 그리고 노잼님 마지막 각성 진짜 모든 걸 다 거기다 쏟아 넣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제 1회 1부 리그 제가 볼 땐 뭐 파이널 라운드까지 못 갔지만 아 최고의 결승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재밌는 경기였어요. 오늘은 16강 8예선전 경기부터 해서 안 재밌었던 경기가 없었습니다. 1부 리그는 나루토 멀티리그에서 다시 보는 것도 정말 추천할 만한 그런 경기들 너무 많이 나왔네요. 자 지로님 기기님 케이님 렌지님 유미르님, 노잼님, 영규님, 카누님, 그리고 루이님, 그리고 한 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유미르님이랑 붙었던 분이 누구였었죠? 그분 말씀드려야 되네. 천야차님이죠. 천야차님까지 참가했었던 10명의 리그. 오늘 최종 우승은 지로님이 거머쥐게 됐네요. 아, 이제는 압박킹이 나와서 막아줘야 할 땐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어제 리그 우승 2부 리그에서 1부 오고 1부 리그 우승 제 1회 1부 리그 우승 정말 값진 우승을 지로님이 따냈습니다. 자 이상으로 리그 마치겠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이제 리그가 진행이 될 텐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하루하루 간격으로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계시게 됩니다. 오전 7시에 계속해서 16강, 4강, 16강, 8강, 4강 결승 이런 식으로 계시게 되니까 많이 봐주시고 자 이어서 경기를 끝내고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녹화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6명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상 5,000원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